주님 안에서 당신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입니다. 존귀라는 단어는 누구만 갖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존귀한 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신 단어예요. 존귀하신 분. 근데 그 존귀한 하나님이 그 단어를 우리한테 쓰시고 계세요. 너는 존귀한 자라. 이게 실감이 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존귀한 자냐. 예수님이 그 거룩한 피, 그 존귀한 피, 그 영광스러운 피를 주고 나를 피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그 존귀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배롭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은 왜 지어요? 집을 짓는 이유는 집을 짓는 사람이 그 집에 살기 위함입니다. 이 집을 짓는 이유는 집을 짓는 자가 그 집에 살고 싶어서 본인이 원하는 집의 식양대로 그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짓는 자의 마음에 합하게 지어져야 돼요. 그의 집이 되어진 자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짓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짓는 이가 본인이 거할 때 편리한 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지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배롭고 신령한 집이래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집을 짓는 것을 금으로 지은 집, 그 다음에 은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 나무와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을 여섯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보배롭고 신령한 집이래요. 자, 보배롭고 신령한 집은 어떤 집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짚으로 짓고 이러한 것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공력이 나타날 때 그 집이 불살라지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롭고 신령한 집은 역시 공력이 나타날 때 당연히 불살라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보배롭고 신령한 집이 도대체 어떠한 집인가?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벌써 다 알죠. 그래서 아, 알아 하고 마시지 말고 오늘 이 보배롭고 신령한 집으로 하나하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보배롭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로 지으신 분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배롭고 신령한 집은 첫 번째 보배로운 산돌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돌. 왜 산돌이냐면 살아있는 돌. 돌이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표현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곳에 돌이 나와요. 이 돌이 표현되어 있어요. 왜 돌로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돌이 많은 나라예요. 천지의 돌입니다. 그래서 말구유도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 있지 않아요. 돌이 많고 집을 다 돌로 지어요. 그래서 주님은 돌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돌로 집을 짓는 집인데 그 집이 보배롭고 신령한 집을 짓는데 그 집은 산돌로만 지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생명이 있는 돌로만 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분은 누구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생명이 빛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밖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리고 이 피가 빠지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자체가 말씀이요. 그 말씀이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신령한 집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을 짓게 하시는 이유가 이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편안하지 않은 집은 또 내 집이 더러운 집은 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쁘게 가꾸고 그 안을 참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합니다. 주님이 짓기를 원하는 집, 이 집은 보배롭고 신령한 집이에요. 이 말씀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보배롭고 신령한 집인데 왜 그가 보배롭고 신령한 집이냐 하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하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가득한 그 자체예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요. 말씀이 하늘의 지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보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반드시 말씀으로 지어져야 돼요. 근데 이 집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집인데 보배롭고 신령한 집인데 이 집이 지어져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러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보배롭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보배롭고 신령한 집으로 내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나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보배롭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배롭고 신령한 집인 이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함께 연합이 되어야지만 보배롭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집이 있고 바꿔 말하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배롭고 신령한 집은 한 개뿐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짓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를 짓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를 짓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나 모든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집,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소유하기 원해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데 그러한 집, 이 땅에 세워지는 집,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투자하라고 가르치냐면 오직 하나님이 짓기 원하는 한 집, 보배롭고 신령한 집, 그 집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 집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바로 생명의 집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오직 그 집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 것은 다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느 것도 여러분이 공들여서 지은 집들, 여러분이 공들여서 만든 교회들, 여러분이 공들여서 만든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하나도 남아있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내가 진정으로 지어져야 할 그 집, 이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어야 할 집은 하나님이 짓고자 원하시는 보배롭고 신령한 집입니다. 왜? 집을 짓는 자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을 짓고 또 그 목적을 알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집이라 그랬는데 이사야서 54장 12절을 보면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고 말해요. 자,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짓는 것 같이 말하는데 이것은 실상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짓되 홍보석으로 짓고 무엇을? 성벽을. 그 다음에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라고 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지경을 다 보석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홍보석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홍보석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 생명의 보석이 되심을 나타내신 게 홍보석이에요. 근데 그 홍보석이 성벽을 지어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홍보석으로 지어져야 돼요. 우리의 짓는 집이 홍보석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성벽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고자 원하시는 집, 하나님이 짓고자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홍보석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벽이. 왜냐하면 그 성벽이 아니고는 원수가 다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홍보석이 아니고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교회로 지어지게 하는 여러분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생명으로 지어진 자입니까? 그 피 외에는 내게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을 만큼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하게 덮여져 있으십니까? 그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져 있어야 돼. 나의 모든 삶에 그 피가 덮여져 있어야 돼. 피가 덮여져 있다는 것은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죠. 아멘. 피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산다 그랬는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피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 안에는 바로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영원한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나한테 뿌려져서 내가 그 영원한 피로 죄사함을 영원히 받고 있다면 죄와 사망이 결단코 나를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사망의 값을 나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홍보석이 나의 성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늘 예수님의 그 피 뿌림과 그 부활하심이 나를 살리고 내가 오늘 사는 이유요, 또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류석이 성문의 문이 되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거기에 문이 성류석이어야 된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말씀하시고 9절에도 말씀, 나는 생명의 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문이 되어지셨어요.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이 석류석으로 하래요. 석류는 어떻게 생겼어요? 안에 요만한 약간 즙이
담겨진 것들이 알알이 뭉쳐져서 성류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의 옷에 끝에 청색 옷 끝에 성류 한 방울 금종 하나 성류 하나 금종 하나 그렇게 달게끔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시고 그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낼 때 그분은 그 성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알알이 맞춰 있는 이 이유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류로 한 덩어리로 쌓여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류로 한알 한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고 그 생명을 입고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해산한 여인이 어느 순간에 애를 낳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진통이 온과 동시에 애를 낳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어요. 오늘도 내가 또 살고 내일도 또 살고 또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내일을 열심히 계획을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짓고 잘 살까 하겠지만 그것은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보배롭고 신령한 집을 잘 지어야 돼요. 그 집이 다 지어지면 오실 거기 때문에 방주가 지어질 때 언제 방주가 지어질지 얼만큼 지어질지 몰랐지만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홍수의 심판이 났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롭고 신령한 집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 오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생명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집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영혼들의 수가 차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방인의 수가 찰 때 오신다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에 유대인들은 다 그 이방인의 수가 찰 때는 이 유대인의 구원도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니라 그만큼 유대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기가 쉬워요. 그들은 모든 풍습, 모든 글들이 예수와 연결되어진 걸 하나님이 알지 못하도록 지금 까막눈을 만들어서 모를 뿐이지 이것을 알게 문을 열어준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섬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막연한 어떤 우리들이 섬겨왔던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런 헛되고 가증한 신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여호와라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정신 차려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까지 섬겼던 이방신들 이제까지 너희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지었던 그 집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짓게 하는 이 보배롭고 신령한 집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짓는 집인데 버림받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산 돌이 되심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 산 돌이 되심을 나타내면서 그분이 그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기초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기초돌, 처음 지어지는 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집을 지어주려면 산돌로 세워진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야지만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산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산돌이 되심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시고 그 바로 산돌로 지어지는 신령한 집의 기초돌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산돌이 되어진 자만이 그 집으로 함께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보배롭고 산돌로 지어진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산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산돌이 되어야지만 보배롭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산돌은 생명이 있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가져다가 그분이 짓고자 원하는 그 집으로 짓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죠?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내가 채울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의 사람, 정욕의 사람을 못 받고 회개한 심령,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심령,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산돌인데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런데 성령이 무엇으로 와요? 그냥 누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부음으로 잠깐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집으로 지어지진 않아요. 집으로 지어지는 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와서 온전히 내 안에 박힐 때,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주장할 때 이것이 집으로 짓는 거예요. 안수받고 또 어떻게 예배드리다 뭔가가 한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뭐 느낄 수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다 임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곳에 함께 운행하시니까. 근데 성령이 운행하셔서 그 순간에 잠깐씩 뭘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일어난 사건이 뭐죠? 사울도 예언하더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그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가니까 갑자기 같이 예언도 하고 같이 그곳에서 뭐 방언도 하고 뭐 뭔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집으로 지어지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게 될 때, 그때 집으로 지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함으로 깨달음으로 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고자 딱 결신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히고 박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들을 때는 와 좋다 근데 잘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돌았으면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러고 뭔가 번쩍 이 안에서 맞아 하면서 확 들어오듯이 이 안에 박혀요. 그래야 그것이 생명으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지. 야, 신기하다. 말씀이 그런 거구나. 지식으로 들어가.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신기하게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얘기를 할 때 그런가? 그러고서 그냥 이게 지식으로 알아져. 그게 벽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이 아멘으로 박히게 하여 주세요. 근데 그냥 들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실 때,
어느 날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것과 하면서 아,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내 안에 확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증거되는 말씀 많이 들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봄비에 오젖듯이 스며들면서 여기에 젖어들고 지식으로 박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스며들어 심령에 들어와서 박힐 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주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깨달아 알아지고 뭔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을 생명으로 먹은 증거입니다. 근데 아무리 먹어도 변함이 없어. 열심히 들었는데 여전히 이전과 똑같아. 그러면 제대로 먹지 못한 거예요. 왜? 말씀은 먹어도 신기하고 뭔가 알고 싶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추구하고 추구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 성경을 백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백독했다고 신령한 자인가요? 아니요. 백독했는데도 성경에 뭘 말하는지 예수님을 못 믿어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에 주신 생명을 내가 얻고자 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게 생명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함으로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그래서 졸고 있으면 말씀이 생명이 됩니까? 안 돼요. 듣는 것 같지만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해서 반드시 생명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떠올라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로 실족지 않게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고 나의 발에 등이 되어져야 바로 갈 거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떤 자에게는 신령한 돌로 그래서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누군가에게 부딪히는 반석이요 거치는 바위가 되어진대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는 그것을 듣고 믿고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구에게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부서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자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아무리 여기서 수없이 외쳐도 십자가 매일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듣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십자가를 외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것이 아니면 구원이 없으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로만 신령한 집을 짓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기네들이 의로운 자라고 하면서 행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이것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일어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일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로 육체의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핍박 받으실 걸 각오하시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만이 우리에게 산 돌이 되어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친 돌이요 부딪히는 바위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되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걸쳐있는 양다리를 하시겠습니까? 세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또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도 못 버리고 십자가도 못 버리는 양다리는 결국은 이건 어떤 자요? 네피림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흙이냐 백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냐.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은 생명의 돌이고 어떤 돌은 생명이 없는 돌인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지만 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세우신 분 한 분만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이 우리에게 한 돌이 되어지고 이것만이 한 산돌이 되어지고 바로 생명의 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생활 아무리 하셔도 진정한 신령한 산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단 한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첫 모퉁이 돌이 되어진 그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신령한 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죽으심을 보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진 사도들이 그것을 증거해 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받은 자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한 집, 보배로운 집은 지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짓는 성전, 아까 말씀했죠? 홍보석이 성벽이 되어지고 성류석이 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완전히 덮여지고 죄가 사망이 결단코 우리를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 그러한 자는 십자가에 죽고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연합되어져서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 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얻고 의로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전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각 문마다 거기에 뭐가 써있다 그랬어요? 지파 이름이 써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바로 성류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대요. 또 무슨 말이에요? 진주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느라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게 진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고난을 통과했지만 오직 십자가만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는 사람
바로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해서 내 안에 예수 생명만이 나타나게 해서 열심히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싸우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그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전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때 성전이 14만 4천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연결되어져야 될 때 이 연결은 오직 십자가 피 외에는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각각 죽고 예수님이 피가 있을 때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으시라는 거예요. 제 설교에 거의 다 100%가 죽어야 산다죠. 근데 어떻게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못해요.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하니까. 그래서 예수 십자가 옆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 안에서 말씀을 생명으로 계속 먹으세요. 말씀을 생명으로 드시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다 이루십니다. 성령이 다 이루셔요. 주님이 다 하세요. 중요한 것. 내 안에 그것을 붙잡고 정말 그러한가 해서 사모하며 그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바로 이 보배롭고 신령한 집으로 짓기 위해서 주어진 삶입니다. 그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이 육의 집을 짓는데 애쓰지 마시고 바로 주님이 짓고자 하는 그 집을 위해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산들이 될 수 없거든요. 절대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거든요. 주님이 시작한 신령한 집,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연합된 사람들만으로 지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이 말만 가지고 하시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산돌이 되어져야 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무슨 제사를 말해요? 영적 제사. 우리를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산돌이 되어질 때,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이 몸이 성전이 되어지고 이 안에서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해서 반드시 산돌이 되어져야 되고 산돌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전도 될 수 없고 제사장도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7절 8절에 그랬죠. 바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믿는다라고 스스로 믿고 생각하고 믿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의 생명으로 믿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만이 산돌이 되어지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넘어지는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32절 3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예요. 그것을 시온에 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자,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는 그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또 하시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뜻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뜻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들어가셔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만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그 구속만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만에 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 단 한 가지예요. 하시는 말씀은 믿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정한 예물이 없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정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보태서 말씀하시는데,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에 죽고 연합해지고 그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뭔가 세상의 것은 열심히 버리지 않고 싸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심판만이 있다라는 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신령한 집을 지어지는 건 십자가뿐이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예수님뿐이요,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길도 십자가 뿐이요. 예수 피 외에는 우린 아무것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 죽으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보배롭고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길 원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짓는 자는 집 짓는 자를 위해서 짓는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고 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실상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 표현한 말이에요. 이 성경 한 구절에 다 표현해 버렸어요. 구약을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렇죠? 그를 택해서 어디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가나안 땅에 세우십니다.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요 모든 것이 바로 보배롭고 신령한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택한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택한 자는 실질적으로 누굴 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자를 부르셨지만, 주님 안에서 많은 부르심이 있었지만 오직 택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그분을 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제사장이 세워지고 한 백성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때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이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문이 된 거예요. 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중보자. 그것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피를 힘입어서 그 피를 전하는 자예요. 그 피를 뿌리는 자예요. 제사장은 자기가 뿌려서 죄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했죠. 우리가 이제 예수 피를 가는 곳마다 뿌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피를 가는 곳마다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예수 피가 뿌려지겠어요?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없이 그 피가 뿌려지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나가서 피도 뿌리고 생명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구약 전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요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것. 내가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록 1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거예요. 나를 나라로 삼으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다만 뭘 하면 돼요?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까 에베소 우리 2장 20절에서 22절 읽을 때 22절에 그랬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둘이 모여도 하나님이. 셋이 모여도 하나님이. 넷이 모여도 하나님이. 아멘. 교회의 모임에, 공동체의 모임에는 그 모임 자체에 오직 누구만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의 무리 속에 오면 구원받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들의 무리 속에 오면, 믿는 자들의 무리 속에 오면 정말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해요. 말로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말로만 구원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예수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구원을 맛보고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맛본 자의 얼굴을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나타낼 때 다른 사람들을 정말 저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네, 정말 달라졌네,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았네, 그런 걸 봐야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은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만 경배받으시도록 여러분 자신이 드려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의 주님만이 찬양받으시도록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매일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냄새가 나겠죠. 사망의 냄새는 안 나야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생명을 채우라고.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신령한 집은 바로 예수님이 보배롭고 신령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보배롭고 신령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산돌이니까 산돌로 그 집은 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그 산돌, 보배롭고 신령한 돌이 되려면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예수님의 그 신령한 그게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죠.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연합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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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되어져서 벽돌과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져서 방주도 나무와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어질 때 그 사이사이마다 역청을 발랐다 그랬잖아요. 역청을 바른 이유가 물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분이 같이 벽돌과 벽돌과 벽돌이 이어져서 주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면 악한 영이 세상 것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엔 그럼 세상께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만 지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지으신대요. 여러분 정말 그분의 것,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그의 신령한 집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지으신다고요? 내가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지으세요. 주님이 뜻하시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풀어서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와야 하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는 건 바로 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집이라, 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한 그 새 예루살렘 성전. 그러고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네.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 이미 나누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왜 보배롭고 신령한 집을 짓는다고요? 거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한 성전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도록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지으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 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위에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로 함축하면 성육 하나를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나라 한 백성 근데 제사장 나라예요. 그 제사장 나라의 머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피로 말미암은 자 아니면 제사장 될 수 없고 그 피로 말미암은 자 아니면 거룩한 나라도 될 수 없고 택한 족속도 될 수가 없어요.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오늘 부르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에서 건져내고 흑암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 그 귀한 빛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맞바이죠. 맞바야 이렇다라고 말하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천국 봤다고 증언하는데 진정한 천국은 누구예요? 거기 강이 물이 막더라, 길이 황금이더라, 집이 보석으로 지어졌더라.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와 함께 지어진 자들이 성전이고 그래서 그와 함께 한 몸이 되어져야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